많아. 나한테 얘기하는 애들. 그거 언제 풀리냐고. 나도 좀 지쳤지, 사실은. 백은, 누구 퀴즈, 김연경 퀴즈 아니야. 나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아, 우리나라 리그를 몇대 리그라고 표현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, 만약에 아시아로 따졌을 때,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, 내가 갔을 때 당시만 해도 뭐, 다케시다라든지, 뭐, 구리아라 메구미, 뭐, 사오리, 뭐, 내누라 선수들이야. 막 난리나. 그 선수들이 다 뛰고 있었거든. 현역이었거든. 걔네가 괜찮은 건 그거야. 외국인 자유계야. 그러니까 외국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애들 있죠. 그런 애들 많이 가 있어요, 지금. 일본을 선호하기도 하고. 외국인의 레벨만 봤을 땐또 일본이지. 왜냐면 자국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가 있고 해요. 자국 봤을 때는 일본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도 외국인을 좀 좋은 선수를 쓰기 때문에 딱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이기는 해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트라이아웃을 하기 때문에 25만인가 20만의 세금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세금을 이제 자기가 떼야 돼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떼면은 얼마 안 되잖아. 그 정도로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사실 어려워.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면은 1부 완전 하위 팀에 있는 애들이나 2부의 상위 팀 어느 정도 하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좀한 단계 어쨌든 밑에 선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어차피 프로기 때문에 돈으로 움직이잖아요, 우리가. 근데 그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너무 작다. 30만, 40만만 돼도 괜찮은 선수 데리고 오긴 할수 있거든요. 나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좀 좋은 리그가 되려고 하면 외국인에 대한 셀러리 캡도 하나 해서 페이를 좀 올려서 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우리 국내 선수도 배울 것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와, 뭐 만약에 뭐 나탈리아야. 뭐 나탈리아 내 아시죠? 우리 10번 유튜브에도 나왔잖아. 나탈리아 막 이런 애들이 온다. 그럼 얼마나 붐이 되겠냐고. 세계적으로도 붐이거든, 그거는. 세계적으로도. 그럼 세계적으로 나탈리아가 코리아 리그 간다 그러면 뭐 인터넷 다 뜬단 말이야. 배구 뉴스에는. 그럼 뭐, 오, 한국? 뭐야? 한국 리그를 다시 보게 된다고, 사람들이. 그러면서 우리 리그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. 나탈리아한테 한국 리그 오라고 추천해 본 적이 있으세요? 저는 있죠. 저는 오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. 우리나라 꽤 오고 싶은데, 페이가 적다 보니까. 내가 아는 선수들은 거의 이제 뭐, 거의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. 뭐, 빅리그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페이를 어느 정도 받는단 말이야.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처럼 노장이 된다든지 이러면 좀 어쨌든, 돈을 좀 작게 하더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. 지금 애들이 얘기를 해봐도 뭐 나탈리아도 그렇고 뭐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. 많아. 나한테 얘기하는 애들. 그거 언제 풀리냐고. 풀리면은 올해도 많아. 한 40만 정도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거든. 왜냐면 40만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 최고 연봉이 안 돼요. 근데 따지고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셀러리 캡이 만약에 우리나라 애들보다 작다? 근데 자기가 40점, 50점 더 해. 기분 나쁘지. 나라도 기분 나쁘고. 근데 자국 리그 선수를 잘 케어하는 거는 오케이. 나도 땡큐고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, 그래도 우리가 그 선수,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와서 그 정도 쓸 거면 우리도 좀 써야 돼. 그 선수를. 조금 근소하게는 좀 이게 좀 맞춰야 외국인 선수도 왔을 때 뭐, 내가 이 정도 해야 된다. 왜냐면 나도 뭐 금액이나 뭐돈 받는데 해야지.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. 마인드 좋은 애들은. 실제로 아직도 선수들이 외국에서 저는 진짜 많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진짜 보는 시야가 달라지거든요. 그럼 이제 가서 잘하든 안 잘하든 그건 둘째 문제야. 그냥 나가면 시야가 트여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배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거든, 이게 상황이.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나가서 경험해보면 뭐 1년을 하든 뭐 2년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완전 큰 배움이 있기 때문에 난 나가는 걸 정말 추천을 해. 특히 어릴수록 더 나갔다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막 외국에 나가서 좀될 만한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해요. 외국에. 근데 나도 좀 지쳤지, 사실은. 왜냐면 나도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외국 생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주위 애들한테도 한번 나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겁부터 내고 좀뭐 구조상 아까도 얘기했지만
어려우니까 애들이 좀 시도를 많이 안 해요. 근데 나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, 사실은.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좀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, 뭐, 코치들도 이제 보면서, 어, 한국에 저런 선수 있어? 어? 한국도 한번 볼까? 그럼 다른 선수도 가게 되고, 또 다른 선수도 가고, 갔다가 또 나오고, 인아웃이 계속 되잖아. 그러면 뭐 우리나라 어쨌든 리그가 발전이 되잖아. 그렇게 되면. 왜냐면 얘가 한번 갔다가 여기 오면 와서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. 야구도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를 많이 나가잖아요. 지금 이제 뭐 박정원 선수는 뭐 예전이고, 어쨌든 그분이 잘 했기 때문에, 뭐 결국 뭐 류현진이라든지, 뭐 김강현도 나갔다 오고, 뭐 추신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, 아무튼 많이 나갔잖아. 최근에 이제 구자철 선수 이제 제주 이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잖아. 그런 것들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들이 해외에서 큰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실력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이제 본받을 선수가 돼서 이제 같이 뛰고 그 정도 한 오래 뛰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퀴즈가 있을 거라고. 지금은 이제 손흥민 퀴즈잖아. 옛날에 박지성 퀴즈잖아. 배구는 누구 퀴즈? 김연경 퀴즈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도 많이 좀 이렇게 돼서 세계에 나가서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.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. 나쁘지는 않아. 그래서 이제 오늘 입 많이 털었는데 네. 예, 지금까지 15안의 김현경이었습니다. 아유 피곤하다. 아유.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. 아유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. 네. 저희가 갈 곳은 네,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LA 근교에 있는 네, 곳에 가서 트레이닝 네, 운동하면서 네,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네, 이렇게 하면서 몸을 비시는 훈련을 좀 하고 네, 놀아야 할 것 같아요.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. 아, 시끄럽게 맞네요. 몸 잘 만들어서 왕자 다시 살려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배구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아, 나 저번에 여기 왔었다. 여기 컵라면이 있거든. 컵라면이 있거든. 저기 많이 안 팔았어 여기로. 야 미국 오랜만이다 진짜.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구선수 김현경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됐는데요. 네, 가서 몸 건강하게 훈련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